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의 시스템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플랫폼 구축 방향을 기술합니다. 기존 구축 사례를 들어 반영하도록 합니다. 해서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에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모든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플랫폼을 요청한 발주업체의 사업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사업 특성에 맞게끔 구축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게임의 컨텐츠의 플랫폼인데 뭐 전자책을 한다든지 음원을 하는 어떤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만화를 뭐 쪽에 방영한다든지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기술하고 기존의 구축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걸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전략을